치매 환자와 같이 뇌가 손상된 경우에도 오감을 통해 자극을 주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의 뇌는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전기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교환하고 통합한다. 신경세포 사이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통로를 시냅스라고 한다. 건강한 뇌에는 이런 구조의 신경세포가 천억 개 정도 존재하는데 치매에 걸리면 뇌세포의 수도 줄고 활동도 위축된다. 그런데 이런 적극적인 어떤 인지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한다든지 노력을 함으로써 이런 시냅스 내에 기능을 강화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나 농도가 증가될 수 있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파괴된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지만 뇌를 자극하면 시냅스의 기능이 활성화된다. 그렇게 남은 세포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며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음악 치료 수업. 할머니가 참여한 지는 열 달이 돼간다. 도입 과정이 끝나면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간다. 어르신들에게 친숙한 노래를 선곡한다. 우리 깍쟁이님은 뭘 먹고 사니에서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제가? 나는 김치를 좋아하지. 고기는 안 먹어. 아, 그럼 김치 먹고 산다. 우리 백현님은 가사를 바꿔 부르는 순서. 순발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죄송아 죄송아 어디 어디 사니 센터마을 산다. 잘했다 잘했다. 누굴 먹고 사세요? 김치 먹고 산다. 잘했다 잘했다. 가사를 자기가 머릿속에서 처리를 하고 그걸 입으로 내야 되고 거기에 일정한 음을 맞춰서 주어진 박자의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래 부르기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고요. 자신이 순서를 기다릴 줄 알고 또 패턴을 익히는 그런 인지적인 훈련 자체가 노래 부르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노래 부르기뿐 아니라 악기도 연주한다. 악기는 스스로 선택한다. 손을 사용하고 곡조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뇌가 자극된다. 그냥 가만히 집에 계셨으면 상상할 수 없는 쪽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자꾸 같이 모시고 다니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다는 거, 그거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함께 연주를 하면서 소통 능력과 정서적인 만족감도 얻을 수 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음악 치료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음악 치료를 받은 뒤 우울감과 불안감은 적어진 반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년에 그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그룹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환자들에게 자신감과 의욕을 고취시킨 면이 있고요. 음운이나 리듬, 박자, 그리고 아주 작은 그 타악기들을 이용함으로써 뇌가 운동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합 영역까지도 그 기능적으로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마도 우리가 운동했을 때 그 분비돼서 뇌를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뇌의 어떤 여러 가지 성장 그 인자들도 아마 음악 치료 후에도 증가되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권할 것은 걷기, 생선과 채소 먹기, 읽고 쓰기다. 세 가지 금할 것은 술과 담배 그리고 머리 부상이다. 실행할 것 세 가지는 정기검진, 소통 그리고 치매